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워낙 전편이 많이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속편이 만들어지는구나.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게 됐죠. 마녀의 두 번째 이야기고요. 마녀 프로젝트의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소녀가 비밀연구소를 탈출해서 그 소녀를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. 세계관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. 부제에서도 그렇듯 The Other One, 제 새로운 마녀가 등장을 하고 전작보다 훨씬 더 커진 스케일, 원 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 인물들이 나와서 액션도 좀 더 강화가 되었을 것 같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원에 비하면 모든 게 제가 예상한 범위보다 훨씬 더 커졌다. 상상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또 다른 마녀가 나올 것 같은 느낌? 굉장히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. 대사 중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괴물이야 라는 말이 듯이 조금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제 눈에서는 그냥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맹견 느낌? 훈련이 안 된? 처음 등장부터 굉장히 신비롭거든요.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하다라고 만드는 저 느낌이 소녀구나를 잘 해내고 싶어하는 열의가 많이 느껴져서 되게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백종관, 복잡할 거 없이 마녀를 만들어낸 여자. 이게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. 외형적으로 의상의 질감서부터 헤어의 결 다 만들어서 일단 외부적으로 분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더 다른 성격의 아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감독님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눴죠. 우연히 소녀를 발견하게 된 친구인데요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키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소녀한테 인간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알려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연기할 때 진짜 소녀의 마음으로 언니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? 조연은 이제 백총괄의 지시를 받고 비밀리에 소녀를 쫓아서 소녀를 제거하려고 하는 본사 요원입니다. 촬영 한 달 전부터 제가 늘 가방에 총을 넣고 다니기도 했고 머리맡에 늘 총을 두고 생활을 했었어요. 용두라는 인물은 리조트 개발권 때문에 경위를 꼭 제거를 하든지 작업을 해야 하는 지역의 조직 폭력배 보스 역할입니다. 여기는 마녀에서 이제 소녀의 또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역할이기도 하고 지금 소녀의 또 다른 이미지를 대기리아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생각을 중점으로 두고 인물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오랜만에 만났고 낯설지 않고 감독님은 배우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. 정말 섬세하시고 감독님을 믿게끔 만드시는 그 힘이 저는 좋았습니다. 마녀 원에서 쌓였던 노하우와 작업의 결과물들이 예측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키우는 데 있어서는 더 과감해졌던 것 같아요. 감독님 시나리오는 굉장히 강력한 텍스트의 힘이고 관객들한테 좀 일종의 쾌감을 줄 수 있는 박홍근 감독님이 곧 하나의 장르로 이미 성화가 된 것 같아요. 마녀2가 드디어 개봉이 됩니다.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만큼 열심히 촬영을 했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. 극장에서 저희 영화 관람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? 많은 관심과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